향토 문화재라는 게 있어. 향토 문화재는 시군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가 뭐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이런 게 시군구예요. 그래서 향토 문화재는 거기서 지정한 건데 이거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시군구에 조례가 있어. 향토 문화재 보호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문화재 보호법에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화재 보호법, 국가에서 떨어지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죠. 네. 국가에서 내려오는 문화재청이나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받지 못해요. 하지만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일부 지원해줄 수 있어요. 지원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지원해줄 수 있어. 꼭 지원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향토문화재는 안내판, 잔디 이렇게 관리해주는 거? 뭐 그 정도는 이제 해줘요. 보통. 자, 또 하나가 있어. 등록문화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현재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요. 이거는 지정이란 단어와 등록이란 단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정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정해서 법령상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고 등록이라는 거는 장부에 올리는 게 등록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등록이라는 거는 지정보다는 좀 약한 의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의 의미에서 약한 의미를 주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와 보호의 그 범위가 흘려요. 그리고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의 범주가 좀 넓고 뭐를 예를 들 수 있을까? 가령 똑같은 역이라도 서울역은 지정문화재예요. 사적으로 돼 있어요. 같은 일제강점기 때 만든 거지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서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등록문화재를 고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긴 지정된 거기 때문에 등록문화재가 아닌 거야. 근데 여기 신촌에 보면은 신촌 기차역이 있어요. 신촌 기차역은 등록문화재로 돼 있어요. 그거는 지정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문화재 중에서 가치가 인정돼서 등록문화재로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다니다가 문화재 안내판을 봤을 때 등록문화재라는 걸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면 돼요.